이 세상 최초의 인간이 포도나무를 키우고 있었다. 그때 악마가 찾아와 무엇을 하고 있느냐? 고 물었다. 인간이 대답하기를 지금 근사한 식물을 키우고 있다. 고 말하자 악마는 이런 식물은 처음 보는 것이군 하면서 놀라워했다. 그래서 인간은 악마에게 다음과 같이 설명해 주었다. 이 식물에는 아주 달콤하고 맛있는 열매가 열리는데 익은 다음 그 즙을 내어 마시면 아주 행복해진대요. 악마는 자기도 꼭 한 몫 끼워달라고 애원하고는 양과 사자와 원숭이와 돼지를 데리고 왔다. 그리고 악마는 이 짐승들을 죽여 그 피를 거름으로 썼다. 포도주는 이렇게 해서 세상에 처음 생겨났다고 한다. 그래서 술을 처음 마시기 시작할 때는 양같이 온순하고 조금 더 마시면 사자처럼 사납게 되고 조금 더 마시면 원숭이처럼 춤추거나 노래 부르며 더 많이 마시게 되면 토하고 뒹굴고 하여 돼지처럼 추하게 되니 이것은 악마가 인간들에게 준 선물이기 때문이다. 오늘의 교훈. 제 생각에는 술을 절제하자. 왜냐면 지금 막 술을 많이 마시면 지금 막 더 많이 마시게 되면 더 안 좋게 되고 많이 마시면 또 안 좋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술을 절제하자? 뭐 이런 거? 안녕. 구독과 좋아요를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.